이어서 코로나 확진 현황입니다. 오늘 울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099명이 됐습니다. 북구에서는 60대 확진자는 히어로스파 방문 확진자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로써 북구 사우나발 울산 확진자는 48명이 됐습니다. 동구에 사는 10대 확진자는 경북 구미 확진자의 가족으로 파악됐으며, 울주군 거주 40대 확진자는 경기도에 있는 직장을 오가다 감염된 걸로 울산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그제 스페인에서 입국한 30대도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